그렇다고 이제 어머님 아버님들이 막상 도와주려고 하시면 야, 잘좀 써봐 하고 끝나기가 마련이에요. 안녕하세요, 아멜리아입니다. 오늘은 초등학생 일기 쓰는 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초등학교 저학년 글짓기 연습으로는 일기 쓰기만 한게 없죠. 근데 아이들한테 이제 일기를 쓰라 그러면 일어났다, 밥 먹었다, 학교 갔다, 학교에서 공부했다, 놀았다, 끝이에요. 그렇다고 이제 어머님 아버님들이 막상 도와주려고 하시면 야, 잘좀 써봐 하고 끝나기가 마련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학부모님들이 일기 쓰기 지도를 하실 때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는지에 대한 비디오 한번 만들어 봤어요. 첫 번째로 이제 아이한테 물어보세요. 학교에서 오늘 뭐 했어? 그러면 그냥 공부했어? 놀았어? 놀았어? 언제 놀았어? 그러면 아이가 아마 뭐, 리세스에 놀았어? 그럴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리세스에 놀았어? 두 번째 리세스에 놀았어?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내로우다운 할수 있게 질문을 계속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제 첫 번째 리세스에서 친구들이랑 킥볼하고 놀았어. 이게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한첫 번째 고비가 끝난 거예요. 일기 쓰기라고 해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밤에 잠드는 순간까지 모든 순간을 기록할 필요는 없고요. 내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순간, 기억에 남는 순간에 대해서 기록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이제 나 킥볼 했어.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이제 킥볼에 대한 얘기만 잘쓸수 있게 도와주시면 돼요. 보통 아이들에게 일기를 쓰라고 하면 왼쪽처럼 쓸 거예요. 그 중에서 한 가지 주제를 골라서 오른쪽처럼 만들 수 있는 게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이 I played kickball with my friends. 한 문장 쓰고 엄마 다 썼어. 이럴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물어봐 주세요. 무엇을 물어보시냐? 육하 원칙 사용해서 물어봐 주시면 돼요. 그래? 그러면 우리 언제 킥볼을 했는지 한번 써볼까? 어디서 했어? 어떤 친구랑 했어? 그 친구의 이름은 뭐야? 왜그 킥볼을 플레이하게 됐을까? 어떻게 킥볼 플레이를 했어? 너가 공을 찼어? 너가 공을 막았어? 이런 질문들 해주시면 대여섯 문장은 쉽게 나와요. 아까 주제를 선정하고 난 뒤에 아이가 이런 두 문장을 썼어요. 어디서 라는 문장을 덧붙여 볼게요. We played at the compound. 언제 놀았는지는 두 번째 문장에 덧붙여 줄 거예요. 누구와 놀았는지 친구들의 이름을 써서 첫 번째 문장 한번 고쳐볼게요. 왜 킥볼을 했을까요? 그게 favorite game이라서 그래요. 마지막으로 아이가 어떻게 플레이했는지를 덧붙여 줍니다. 이제 아무래도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글쓰기를 해보라고 하면 몇 문장 써야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제 우리 아이가 한 문장밖에 못 쓰고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 아이라면 페이지를 채운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육하 원칙에 들어가는 말들이 모두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아이한테 말해 주세요. 다섯 문장, 여섯 문장만 써보자, 우리. 같이 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일기 쓰기 팁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한 가지 주제 정하기, 육하 원칙에 맞춰서 쓰기, 글짓기를 너무 어려워하는 아이에게 처음부터 너무 많이 바라지 마시고요. 육하 원칙 지켜서 대여섯 문장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이렇게 했는데도 아이가 글쓰기가 너무 어렵대요 하는 질문 있으시면 코멘트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